반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스가 등장합니다. 확실히 나서스라는 카드를 쓴다고 했을 때 세나랑 섞어서 바텀 쪽에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EDG가 다시 한번 연습한 결과를 좀 보여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세나 자체를 2렙 때 빠르게 로밍을 돌릴 수도 있어요. 네. 자, 코르키보다는 다시 한번 카에사를 선택하고, 야, 이거 나미까지 가져옵니다. 이게 나미가 좋은 점이 이제 세나 같은 경우는 힐로 어느 정도 라인전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나미가 카운터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야 할 테면 해봐. 다리우스 다시 열었거든요. 이게 사고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리우스를 보고 다시 한번 리븐을 픽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만 아니었으면 사고 한번 터진 게 아니... 역시 충분히 할만하다고 봅니다. 뒤집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앞서도 그 리븐만이 할 수 있는 이기적인 딜 교환을 보여줬고, 마스터이! 마스터이! 얘도 나쁘지 않아요. 와일드 리포트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협곡에선 굉장히 안 좋은가 보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래도 신짜오를 상대로 마스터이. 마이가 신짜오를 상대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정글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이가 좀 이제 주도권을 잡는, 그리고 최후의 전사 궁극기까지 찍혔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는 한데, 그 CC기에 엄청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리의 매혹을 제외한다면 마이가 좀 날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은 됐다. 결국 상대 강한 픽 가져가라, 우리는 카운터 픽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분위기의 벤픽인데, 1세트에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어요. T1 입장에서는 실수 없이 제대로 된 카운터 픽으로 준비된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진 위주의 챔피언들을 T1이 꾸렸을 때 일단 들어가는 와중에 그라그스 술통폭발로 상대방의 진영을 붕괴시킬 수가 있고, 네, 그 붕괴된 와중에 마스터이가 조금만 잘 커도 기대되죠. 한번 잘 크기 시작하면 다 썰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미드 그라가스가 잘 크면은 술통폭발이 진짜 반피 이상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선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탱? 딜탱을 좀 섞어준다고 했을 때 영겁의 지팡이를 올려주는데, 가끔 샤오장 선수를 MVP 에이스로 꼽았었어요. 그렇죠. 현재 중국 내 가장 강한 탑라이너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터운 방패를 뚫어내야 됩니다. 쪽 보여주고 먼저 이기죠! 이거예요! 맞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쪽! 그렇죠, 이거 하려고 리본 뽑았죠. 이거 원래 아까도 가능할 뻔했는데 상대가 3렙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타이밍을 잘 노렸죠. 초반부터 600원 차이 나면 얼마나 지옥 속에서 라인전을 해야 되는지 쫑 선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시죠. T1에서는 쫑 선수를 박경민 선수를 에이스라고 평가했어요. 네. 이유, 솔킬 머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호막까지 사용을 했는데 잡힌 겁니다. 그렇죠. 이 타이밍을 진짜 잘 잡고, 이래서 다리우스 또 한번 살려주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샤오지아 선수가 샤오장 선수가 전멸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 선수의 탑 찌르기 플레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보란 듯이 스킬 피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치명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네. 어떤 거? 네, 이제 치감템을 가주면서 네. 어느 정도 다리우스 상대로 되게 좋거든요, 저게. 그렇죠. 치감템을 꼭 가줘야만 네. 상대방의 피흡이 덜해지니. 이렇게? 피흡이 잘 안 되죠? 이거 주면 안 돼요. 미니언이랑 같이 싸우면 좀 아파요. 맞죠. 그래서 꿀열매 활용하면서 일단. 네. 위펑 선수가 굉장히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와서 카정을 했습니다. 근데 위펑 선수의 신짜오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터이가 좀 카운터 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카운터 픽을 준비한 것 같은데 탑 위험하죠. 다이브 보죠. 전멸 없어요. 네, 전멸 없습니다. 여기서 궁극기 스킬 들어가죠. 궁극기도 없어요. 근데 교환이 됐습니다. 이건 살짝 아쉽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미니언을 태웠기 때문에 두 라인을 태웠어요. 스카이 그렇죠. 선수한테 네. 잡히는 것만 아니면 그렇죠. 앞서 쿠로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니언을 웨이브를 넣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탑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미드에서도 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탐식의 망치까지 구매해서 쫑이 다시 탑라인으로 합류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T1이 탑 쪽으로 해서 뭔가 굴릴만한 여지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다음 4분에 나오는 전령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1분 정도 남아있고요. 마스터이 JY가 또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그 전령 타이밍 때 탑 주도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 이전 레전드 매치에서도 볼 수 있었죠. 그쵸. 네. 자, 6렙 서로 찍었고요. 오. 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그렇죠.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이제 T1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탑 주도권을 이용해서 전령을 꼭 챙겨야죠. 30초 뒤에 나온 전령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텀 웨이브를 밀어넣고 상대 집 타임을 먼저 잡을 만큼 딜 교환에서 이득을 거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텀 쪽을 집 기한을 잡았다면 미드 쪽으로 달려주면서 주도권 잡은 쪽 라인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스를 플레이해주고 있는 그 홍장미 선수의 아이템들은 저희가 앞서 LPL 레전드들 플레이에서도 좀 봤었습니다. 그렇죠. 저 템트리가 되게 좋은 게 상대방이 좀 공격을 받아도 잘 안 달아요. 그리고 나서스는 되게 중요한 게 지속 딜을 계속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결국 4분 타이밍에 일단 전령적으로 이동을 해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T1은 어느 정도 그냥 내주는 걸 선택을 했죠. 이전 경기와 비슷하게 전령 쪽에 상대방이 힘을 꽉 줄 때 우리는 타워를 먼저 깨겠다. 자, 여기서 스카이 선수를 밀어냅니다. 근데 헤일이 안 들어간 거 조금 아쉽죠. 저게 그렇죠. 통했어야 바텀을 깨주면서 상대방을 조금 더 조급하게 만드는 건데. 오, 스킬샷 좋아요, 남미. 근데 여기서 전령을 내주면서 바텀 쪽을 깨지 못한다면 그 순간적인 판단에서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에서도 도와주러 오죠. 아, 그렇죠. 그리고 미드 라인전이 지금 그라가스 대 아리다 보니까 네. 채팅창에서도 시즌 3 때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좀 추억에 네, 추억이 돋았습니다. 네. 자, 미드의 전령을 풀어주는데 결국 1차 타워를 가져가는 이디주입니다. 드래곤 공격로 쪽에 1차 타워를 내주기는 했지만 예. 탑 쪽을 민과 동시에 미드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EDG가 득점을 올렸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T1이 왜 굳이 탑에서 주도권이 있었는데 싸움을 피했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엄청난 손해거든요. 미드 탑이 밀렸는데 T1은 바텀밖에 못 밀었어요. 용이라도 챙겨갔어야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교환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드 1차가 밀리는 타이밍에 쫑 선수의 소환사 주문도 생존을 위해 좀 뺐거든요. 네. 그렇죠. 다음 한타 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라가스의 템트리가 연거의 지팡인데 피시롤에선 아이템이 삭제됐지만 지금 와일드리프트에서 30초마다 스택이 쌓이거든요. 네. 골프를 스택이 쌓이고 나면은 생각보다 탱킹한 한타 싸움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코어 붙어주고 있고요. 아, 전멸까지 화려. 아, 여명의 그림자까지. 이거 시간 조금만 걸면 코어 오는데 코어 오는데 오기 전에 자, 그치기 이후에 전멸 빠져나갔고요. 술통 폭발. 아, 이것도 죽었대요. 야, 랑기 선수의 스킬 활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진짜... 잘합니다. 아니, EDG가 운영이 좋은 게 원래 밑에서 오브젝트를 챙기고 있으면은 위쪽에서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대각선의 법칙인데 그렇죠. EDG는 랑구이 선수를 먼저 파견하면서 2대1로 오히려 먼저 이겼죠? 야, 이번에도 그 샤오장 다리우스를 노려주기 위해서 JY가 같이 탑 쪽으로 왔는데 네. 랑구이 선수의 백업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아, 근데 방금 진짜 아쉬웠어요. 방금 코어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가서 3대2 구도로 승리를 따냈었다면 그쵸. 그때부터 다리우스가 혼자서 스플릿 푸시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펭귄 선수가 지금 그림자 마법 부여를 가져갔기 때문에 붙어주면서 저 스킬 한 번만 활용하더라도 다리우스 바로 잡아내는 거잖아요. 어이구. 근데 그런 타이밍을 놓치게 됐어요. 아, 홍장미도 와요. 무섭거든요. 결국 바텀에서 다시 한번 킬을 가져간 EDG. 와, 근데 진짜 와일드리프트가 템포가 빠르다라고 느끼는 게 초반 운영 단계에서 한 번만 좀 실수를 해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커져. 와, 이거는 와드 없는 상태에서 스킬샷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너무 잘 노려줬어요. 와, 이러면 펭귄 선수의 궁극기와 전멸 회복 다 빠졌습니다. 확실히 샤오장 선수가 잘하네요. 뭔가 있을 곳에 있어서 그 플레이를 해줘요. 항상 혈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와, 이게 진짜 팀의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네요. 그쵸. 집중 견제를 견디고 성장하여 결국 팀의 주요 아웃풋이 되는 선수. 네. 그 역할을 사실 4경기마다 보여주기 힘든데 1, 2세트 연속으로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게 어떻게 처음에 솔로킬 따인 다리우스예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자, 반면 샤오장 선수가 계속 두꺼워지고 있고 힘이 세지고 있는 가운데 쫑 선수는 약간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쫑 선수가 초반에 솔로킬을 냈을 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네. 괜찮았었는데 그쵸. EDG 쪽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게 혼자서 라인을 돌아다니는 건 샤오장 선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컸기 때문에 2대1이 가능하다. 그렇죠. 나머지는 붙어다니면서 소위 잘리는 플레이를 전혀 안 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쫑 선수가 탑 쪽으로 가서 라인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오브젝트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원래 유리한 쪽에서 정글을 털면서 이게 좀 와, 근데 아이고. 다리우스가 지금 2대1 또 하고 있거든요. 카이사랑 마이. 와! 그 대각선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게 잘못됐어요. 원래라면 대각선의 법칙대로 반대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 카운터 픽이긴 했지만 그리고 유효 슈팅, 유효 득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비처럼 살아납니다. 스펠을 보호막이나 전멸을 들었을 때 PC롤에서는 그 기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와일드리프트는 그 신발에 마법 부여가 가능하고 지금도 벨트 마법 부여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동성을 충분히 살려줬고 그 결과가 2대1 대승인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잡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코어 선수 전멸까지 카이사까지. 오! 자, 오기 전에 잘라버렸습니다. 다행이네요. 한번 잘라준 게 너무 좋은 플레이였고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됩니다. T1은 역시 이런 잘라주는 플레이와 함께 마이의 성장세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야 아, 이거 또 기다렸다가 포획. 와 스택도 잘 싸웠고요. 벨트까지. 와 이게 와일드리프트의 참맛입니다. 그렇죠. 원래 PC롤은 다리우스가 벨트 가면 트롤 소리 듣는데 여기서는 네. 이제 신발 업그레이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맞습니다. 스카이 선수가 매복 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준 선수의 저 마스터이 픽의 의미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아. 이게 한타구도 내지는 이제 갱킹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정글링을 진짜 꽉 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좀 혼자서 솔로 라인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잘 큰 마이를 보여주겠다였는데 오히려 신짜오에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 오히려 달려들었어요. 거기다 현얼 소화해서 하루까지 끊으면 JY와 하루가 잡혔고요. 와 근데 시아오장 다리우스 뭐로 막나요? 저거는 이제 다른 팀들에서도 벤픽에 올려놓을 것 같아요. 무조건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안 줘야겠다. 너무 잘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또 시아오장 미드라인 정리하게 그리고 상대방 붙지 못하게 부시 쪽 시아 확보해주면서 바론치는 깔끔함까지. 예, 어차피 EDG를 상대로 리브 샌드박스와 KT 롤스터도 분명히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다 정보로 환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샤오장의 네. 다리우스 막강합니다. 원래 항상 이런 AOS류 게임 자체가 정보전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와드, 시야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가 저렇게 컸을 때 다리우스라던가 제드 순간적으로 원컴을 낼 수 있는 챔피언들이 성장하게 되면 보통 이제 신발을 경직 마법고요 조냐의 모래시계로 바로 올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티원 선수들이 보여주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죠. 확실히 성장세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골드 90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자 달려들어서 헤이까지 잘 들어갔죠? 잘 됐어요. CC 연기 잘 됐어요. 일단은 끊고 봐야 됩니다. 하이마라인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랑테를 노리다가 왼쪽에 샤오장 와요. 샤오장 와요. 현을 소 이후에 샤오장! 급파동입니다. 급파동! 술통폭발로 일단 밀어내긴 했어요. 아 근데 결국에 술통폭발로 이어지는 이니시로 한타 승리를 원했었던 T1 조합인데 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드 그라가스의 파워가 안 나오고 있는 게 계속해서 한타를 지다 보니까 이 코어템이 안 떠요. 그렇죠. 이게 이리와 술통폭발이 되어야 되는데 오지마 술통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모바일로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플레이를 하죠? 네. 시아오장 진짜 시아오장 다리우스 Q 돌리다가 Q 딱 끝나기 직전에 네. 벨트 쓰면서 붙어주는 것까지 PC로라면 저렇게 하는 게 좀 어찌 보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도 맞아요. 모바일로에서 저런 정교함이 된다라고? 많이 느껴지네요. 그만큼 와일드 리프트에 대한 이해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테로 쪽에 매우고 매우게 라바돈의 죽음 보조까지 왔기 때문에 3대4? 근데 나도스랑 신짜 없을 때 3대4예요 그래도? 아 이거 근데 그래도 여기서 마스터이 JY 갔습니다. 시아오장 안 빼요. 보벨트 보호막도 있어요. 보호막도 있어서 근데 자, 마나가 없어서 나서스 마나가 없을 때 하이바라이까지 왑니다. 그 와중에 용을 두드려주고 있는 위펑 신짜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탑미드의 슈퍼 미니언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한타를 꼭 이겼어야 되거든요. 와 하이바라이 그리고 안 잡혔어요. 그마저도 랑기가 데려갑니다. 랑구이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는 미드가서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화력이었네. 그렇죠. 자 그래도 더 무리하지 않고 하이바라이와 랑기가 빠집니다.
아 근데 진짜 샤오장이 그 팀의 에이스일만 하네요. 정말 플레이메이킹을 잘 해주고 있고 자신이 잘 컸으니까 안 죽는 걸 알아요. 그렇죠. 스테라까지. 거기다가 순간이동 마법 부여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혼자서 그러니까 1대4 운영이 가능해졌죠. 그렇죠. 바텀 쪽으로 다리우스를 혼자 보내놓고 난 이후에 나머지 4명은 미드나 탑 쪽을 압박한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한타구도로 잘라먹거나 다리우스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자, 홍장비를 잡아냅니다. 잘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와일드리프트 프로팀이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개 팀이 오늘 출전을 합니다. 그렇죠. 네. KT, T1, 리버샌드박스. 지금 T1 선수들이에요. 프로게이머입니다. 맞습니다.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격차는 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근데 이거 시야 확보하기 힘들다라는 걸 좀 살려서 다시 한번 잠복을 해줬는데 바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마이가 저 바텀 쪽에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웬만해서는 T1 선수들은 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못 싸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결국에 그러니까 용은 줘도 된다. 네. 전령은 줘도 된다인데 원소용과 함께 그 장로용과 함께 바론은 주면 안 된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억제기와 쌍둥이 타워가 없기 때문에 와일드리프트에서는 더 수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거기다가 신짜우도 스테락이 나오게 되면서 탱키함을 다시 한번 갖추게 됐죠. 드래곤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게 진짜 꼼꼼하게 세밀한 레드 버프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디지. 그렇죠. 아니 그냥 유리한 팀에서 정글 계속 먹게 되면 이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1은 그냥 승부수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곳에서 1대4 하는 저 다리우스를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다리우스 혼자 있어야 끊을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섯 명이 똘똘 뭉쳐서 자 바론 버프까지 두르고 오거든요. 이제 넥서스 끼고 싸워야 돼요. 정말 칼같은 CC 연계가 샤오장을 빨리 녹일 수 있을지. 나미의 헤일과 술동폭발이 그렇죠. 챔피언을 둘 셋으로 나눠주면서 둘 쪽을 끊어주는 그래도 전면은 다 있거든요. 네, 코어 선수의 술통폭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그렇죠. 전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녹일 수 있나요? 전면은 빠져나갔고. 스카이를 노리는 JY. 이준 선수가 그렇죠. 마무리를 잡아냈어요. 마스터의 마무리를. 하지만 다리우스. JY. 하지만 샤오장이 버티고 있어요. 결국에는 2대2 교환이 됐습니다. 와, 그래도 막았어요. 네. 막기는 했는데 또 결국에 탑 쪽에 슈퍼웨이브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타이밍이 좋게 들어갔는데 안 좋았던 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 반응만 안 했어도 되게 좋은 한타각이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준 선수가 수은 마법 부여까지 해주게 되면서 결국 한타 구도에서 제 역할을 조금 해내기는 했죠. 네. 원했었던 그 구도를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썰어버리는. 그렇죠. 결국 킬을 3개까지 기록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쫓아가야 될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되는 T1. 근데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T1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위험한 게 그림자 마법 부여를 나서스와 함께 세나가 둘 다 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잘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리븐이니까 2차 타워까지는 나간 거였는데 다른 챔피언 나가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와딩만 하고 빠져나가는데 살아 돌아갈 수 있나요? 다행입니다. 마저도 와드 제거를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EDG. 이럴 때마다 놀라운 게 샤오장 선수는 탑에서 라인 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용을 어떻게든 억제해줘야 돼. 산타구들 만들어야 되는데 탑 밀리고 있어요. 탑에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러면 마이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마이도 죽어요. 팀의 희망이었거든요. 마이가 체력이 빠지고 있는. 이러면 다시 한번 더블킬. 그리고 술통 폭발 이후에 먹었어요. 강타 마무리까지 너무 깔끔하게 이디지가 해주네요. 네. 아니, 자, 결국 혼자 네. 남았던 샤오장이 넥서스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넥서스 파괴되기 직전 파괴됐습니다.